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최동석이 전 아내인 박지윤의 경호원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4일 최동석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서 박지윤, 경호원이 애 아빠의 정강이를 차고 사과하게 하는 어설픔, 경호원을 두 명이나 쓸 거면 교육이라도 된 인력을 썼어야지 라며 명분 없는 미친 칼춤 잘 봤다 고 말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박지윤이 경호원들과 함께 교문 앞에서 아이를 기다리는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이와 관련한 누리꾼은 이혼 발표 후 아이들 첫 등교날 박지윤이 경호원을 대동하고 나타났다 며 아빠 최동석가 다가오자 경호원이 발로 걷어찼다고 합니다. 최동석이요. 왜 이러세요라고 하는 걸 들은 엄마도 있다 고 주장했습니다. 또 아이러니하게 아들은 교문 앞에서 아빠한테 먼저 달려갔습니다. 이후로도 몇 달을 경호원 대동하고 나타났고 애 아빠는 공동양육 신분이니 학교할 때 잠깐 보고 헤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좀 정리가 된 건지 박지윤이 경호원 없이 교문 앞에서 기다린다고 한다 고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이어 지난 5일에는 인스타그램에서 박지윤이 아들 생일에 음주 파티에 참석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날 아들은 아픈 상태로 박지윤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이에 박지윤 측은 최동석이 언급한 파티가 미리 잡혀있던 공식 스케줄인 자선 행사였다 고 해명했고 최동석은 내 변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생일은 1년 전에 이미 잡혀있었잖아요 고 반박하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최동석과 박지윤은 결혼 14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2004년 KBS 아나운서 30기로 입사, 4년 열애 끝에 2009년 11월 결혼해 일남 일녀를 뒀습니다. KBS 전 아나운서인 최동석이 전 부인인 박지윤을 폭로함으로써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누리꾼들은 최동석과 박지윤이 이혼한 것으로 보이는 이유들을 들어 비슷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 부부인 최동석과 박지윤의 이혼 이유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최동석은 이런 글이 여러 사람에게 불편함을 줄 걸 알지만 연락 차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유일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라며 자신의 개인 인스타그램에 길게 써놓은 글을 올렸습니다. 최동석은 몇 일 전에 아들이 핸드폰으로 연락을 주었습니다. 생일이 다가왔으니 금요일에 아빠를 만나러 오고 토요일에는 엄마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생일에는 엄마와 함께하고 싶다고 했더군요. 우리는 아직 임시 양육자도 지정되지 않았고 면접과 교섭 단계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라며 세 달 만에 아들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집에 온 아들이 심하게 기침을 한다고 합니다. 그 후 최동석은 아쉽지만 생일인 일요일은 엄마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고 토요일 오후에 좋은 마음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동석은 일요일 아침에 공항에서 엄마를 만났다는 SNS 댓글을 보았습니다. 서울로 함께 간 모양입니다. 그러나 뭔가 이상합니다. 엄마가 서울로 갈 때 항상 나타나는 패턴이죠. 아이들의 전화기가 꺼지기 시작합니다. 라며 그리고 밤늦게 되니 SNS에 올라오는 파티 사진들이 여기저기에서 보입니다. 그러나 엄마의 SNS에는 집에서 다인이와 함께 비타민을 먹는 동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마치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이라고 밝혔습니다. 최동석은 그리고 다음날 아침까지 엄마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며 그 자리에 꼭 가야만 했나요? 이제 따지고 싶지도 않습니다. 가야 했다면 차라리 나에게 맡겼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러면 아픈 아이들도 생일에 엄마 아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맡겨지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박지윤을 비판했습니다. 최동석과 박지윤은 지난해 10월에 이혼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최근 최동석은 매일 함께 살며 자던 아이를 왜 내 마음대로 만날 수 없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며 라며 양육권 문제에 대한 암시를 했습니다. 이혼 소식이 알려졌을 당시 갑작스러운 파경 소식에 많은 누리꾼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두 사람의 이혼이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며 최근에는 박지윤과 최동석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7월
최동석이 SNS를 통해 의미심장한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내 편이 없는 전쟁터에서 혼자 싸우는 산만큼 처절한 게 또 있을까?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어 살면서 후회하는 것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이 반박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내 마음이 차분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를 시도했다는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꿈에서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주며 너를 보면 날 보는 것 같아 손을 잡아주고 싶다고 했는데 그 순간이 따뜻하게 다가왔어요. 저 사람은 진실성을 느낀다 라는 말처럼 어리석은 말이 있을까요? 진실성은 나만이 알 수 있는 것이지만 말이죠. 소중한 것을 소중히 다루지 않는 사람과는 인연을 맺지 말아야 합니다. 살아야 합니다. 등의 글을 작성했습니다. 최동석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는 한남동 로터리에서 차를 돌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가 하늘이 주신 기회였는데 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통해 간접적으로 불화를 표현했습니다. 이외에도 최동석은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아내 박지윤을 겨냥하는 듯한 저격적인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최동석은 누가 제주도에서 살자고 했죠. 난 여기가 맞는 것 같아요. 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전에 박지윤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남편 최동석의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가족과 함께 제주도에서 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혼설이 보도된 후 최동석이 의미심장한 글을 남겨 한 번 더 관심을 끌었습니다. 해당 보도가 나오기 직전 최동석은 자신이 운영 중인 스레드를 통해 속에 있는 것들을 모두 쏟아낼 수 없다 라며 글을 남겼습니다. 그는 그 중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기 때문에 라고 설명을 이어가며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입을 다물고 사세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지윤과 최동석은 KBS 아나운서 30기로 함께 입사하여 인연을 맺은 뒤 사내 연애를 거쳐 2009년 11월 결혼했습니다. 올해 46세인 최동석은 2004년 KBS의 공채 30기 아나운서로 입사했습니다. 그는 입사 이후 연예가 중계, 사랑의 리퀘스트, KBS 6뉴스타임, 아침 뉴스타임, KBS 뉴스 9분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최근에는 2021년 건강 이유로 퇴사한 후 저서인 말이 힘이 될 때를 출간했습니다. 한편 최동석보다 두 살 연하인 박지윤은 2008년에 KBS를 퇴사했습니다. 그녀는 식신로드, 썰전, 크라임씬, 격오추리바 등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했으며 크라임씬 리턴즈에도 출연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누리꾼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동석이 아끼 보입니다. 그런데 자식들과 각별한 척을 하는 것이 너무 화가 나네요. 저 여자를 따라서 회사를 그만두고 제주도로 이사간 것도 최동석 때문에 정말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한두 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일이 있던지 자기 자식을 우선으로 챙겨야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특히 아픈 자식이면 더 그렇죠. 어디서 노는 동안에도 집안과 자녀들에게 소홀한 건가요? 한편 박지윤은 최근 4일에 유기동물 구조, 치료, 입양을 지원하는 민트의 자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 행사는 참여자들이 식사와 와인에 대한 비용 및 경매 행사로 모은 수익금을 안성에 있는 평강공주 보호소에 기부하는 이벤트였습니다. 평강공주 보호소는 구조된 강아지 220여 마리와 고양이 150여 마리를 돌보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배우 공승연이 스페셜 호스트를 맡았으며 박지윤은 경매 행사 진행을 맡아 방송인의 역량을 발휘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동석은 박지윤이 아픈 자녀들을 돌보지 않고 개인적인 술자리를 가졌다고 비판하는 발언을 했고 이로 인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최동석은 5일에 밤 늦은 시간에 SNS에 올라오는 파티 사진들, 와인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들이 여기저기 보입니다. 그런데 엄마의 SNS에는 집에서 다인이와 함께 비타민을 먹는 동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마치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며 지금은 그 동영상을 삭제했지만 다음날 아침까지 엄마는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최동석이 지난 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늦은 밤
SNS에서 퍼지는 파티 사진이나 와인을 즐기는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엄마의 소셜 계정에는 다인이와 함께 집에서 비타민을 챙겨 먹는 영상이 올라왔었죠. 마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어요. 라고 언급하며 그 영상은 현재 삭제됐지만 다음 날 아침이 되어도 엄마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는 정말 그 자리에 참석해야만 했던 걸까요? 이제는 더 이상 따질 생각이 없어요. 꼭 가야만 했다면 차라리 우리에게 말하고 가지 그랬을까요? 그랬다면 아픈 아이들이 부모 없이 생일을 보내지 않았을 텐데 라고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글은 최동석과 박지윤 사이의 불화가 여전히 진행 중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